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임영웅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해서 빠르게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벌써 9억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8억 9천만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천만 뷰가 추가된 거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1천만 뷰가 올라가지? 살짝 의심이 들었는데요. 임영웅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2, 3개월 안에 10억 뷰는 가볍게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임영웅의 인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 장르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 듣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임영웅의 등장 이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트로트를 즐겨 듣고 부르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또 음악 시장에서 살짝 소외됐던 트로트를 한국 음악계의 중심으로 끌어온 역할도 임영웅이 했습니다. 이는 각종 음악 차트만 봐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형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아이돌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를 빛내고 있죠. 임영웅의 인기의 바탕에는 강력한 팬덤인 영웅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을 응원하는 동시에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착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좋은 팬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실제로도 영웅시대 팬클럽이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연예인이 나타나면 소리 지르고 우르르 몰려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요. 임영웅이 참석하는 콘서트나 행사 등을 보면 팬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임영웅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면 욕설이나 비속어는 물론이고 타 팬덤을 비하한다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도 없이 순수하게 임영웅을 응원하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매너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영웅시대 제주와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가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팬이 아니더라도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